일본 뇌염에 또 지카 바이러스 공포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이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깃털처럼 작고 가벼운 몸으로 2억 년을 생존해온 모기인데요. 어쩌면 모기를 없애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 모기가 밤새도록 앵앵거리면 새벽까지 잠을 못 자죠. 근데 주로 새벽에 많이 그러지. 새벽에 많이 앵앵거리죠. 성가신 건 기본. 병균 매개체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지난해보다 일주일 먼저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황. 최근 서울에서도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 알이 56개나 나왔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진단 의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게 많이 신경 쓰이고 힘들지. 모기만 없으면 진짜 뭐 천국이나 마찬가지지. 유충 단계에서 모기를 없애기 위해 자치단체도 분주합니다. 약품 방역은 물론 모기의 천적인 미꾸라지도 하천에 풀었습니다. 하지만 방역으로 모기를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번식력이 뛰어난 데다 물과 유기물만으로도 살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방충망 정비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하수구를 양파망이나 이런 망으로 막아놨을 경우에 모기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기 한 마리의 무게는 2mg. 1350마리가 모여야 2.7g짜리 탁구공 무게에 불과합니다. 2mg에 불과한 모기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